적들이 나오면 되도록 안 싸우고 가고 싶긴 해요, 지금은. 좀 플레이 타임을 줄이고 싶어. 그말 하자마자 바로 나왔어. Where do we go? Follow the stone bridges. Okay. Follow my lead. Wipe them out! 아, 좀 많은데? 이게 스카였어? 쟤 총 3대 맞고 버티는데? 개쩌는데? 니네 뭐 비비탄 갖고 노니? 그럼 지나가자. 맥이 쏘라듯이. 죽어간다. 총 제대로 맞았나봐요, 이번에. 아, 걸렸어나? 뛰어. 아. 그래도 애비 죽을 때는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아. 아, 이건 여기서부터야? 괜찮은데? 이거 잘하면 어부지리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얘부터 따서. 야. 아이씨. 야, 왜 니네 나만 쫓아와? 니들끼리도 좀 싸워. 힘내, 세라파이트. 힘 좀 내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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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얘 계속 맞기만 해. 아니, 니네, 야, 나는 그렇게 잘 쏘면서. 아이고, 얘 죽었다. 야, 친구 복수 안 할 거야? 돌진해야지. 아이야, 돌진 안 하니? 뛰어가 볼까?
어, 이거 볼트인가? 아, 부러진 볼트. 이겼네. 아, 야, 니들끼리 싸우기도 지금 바쁘지 않냐? 미안한데. 아, 아, 나 진짜 이씨, 야 대. 지나가자 그냥. 말 타. 아, 방금 저 바깥에 있는 총 좀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총알 좀. 아, 씨. 묵묵치가 않는데? 어, 너 뭐하냐? 죽였어. 와. 점프. 어, 아, 네. 점프. 다 지나온 것 같은데. Should we still go there? I don't know. The boat's here. 아, 네가 보트가 있다면 없으면 야 큰일 나는 거야. 어? 말 제대로 해야 돼. Hang on. 와우. 어. 일단 위쪽으로 갑시다. 오 쉣! 우후! 어, 랩을 깔리지 않았어 방금? 잘하면. 야 말! 아이고 개고생하겠네 또. 씨. 아니 내 총알을 다 쓰게 하기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넘어간 거 아니야, 니네? 그래서 이제 장충의 시간이다. 피 채우고 갑시다. 솔직히 딜은 못 믿어, 근데 이거. 쓸만할 거야. 난 믿어. 야, 많다, 야. 이거 지나가려면 이쪽 지나가든지 이쪽 지나가든지 두고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지나가보자. 좀 폭탄까지 더 때려. 아, 바로 발견이야? 경고도 안 뜨고 그냥 무조건 바로 발견이네. 나눠본다. 나이스. 이기지. 조준선 미리 맞춰놓고.
아니 딜 너무 약해. 아무리 생각해도. 총알도 안 줘? 제가 이쪽으로 고개를 안 내밀어 주는데요. 야 비켜봐. 맞는다. 그럼 누가 어디서 말한 거니? 저기서 말한 건가? 두 마리. 잠깐만. 아, 뒤에서 왔어? 뛰자. 아빠. 나 길이 없잖아, 레브야. 아, 쟤네 있는데 지나가야 돼? 아, 에반데. 얼굴 안 끌리지 마라, 끌리지 마라. 야, 뛰자. 아, 끌리긴 했는데 씹었다. 뭐 이걸 지나가? 와우. 이쪽 것도 그러지 말란 보장 있나? 이쪽 막힐 것 같아. 어, 야 잠깐만. 이건 좀 선 넘는데? Keep going. The roof's gonna come down. 이거네. 색깔이 다른. 어 아니야 이거? 야 레브야 이거 아니야? 넌 왜 안 내려오는데? 너 혹시 나 실험 대상으로 쓰니? 아 여기 있네. 아 이것은 예비는 죽었습니다. 라워 2 엔딩, 해피 엔딩.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감성 이입은 그래. 뭐라? 야 레븐, 레븐은 좀 건들지 말자. 야 가방 버려 엄마. 야 죽겠다. 가방에 뭐 있는데 이게? 들어와. 들어와. 아, fuck. 이번엔 3차였어? 들어와. 킬. 피니쉬 힘. 어, 안 되네. 잠깐만, 야, 얘 이미 조커가 됐는데? 레드가 뒤에서 쏴버렸어. 빨리 던져. 근데 너 뭐 안 할 거야? 그치, 뭐 해야 돼. 놓친 거 아니네. 놓쳐서 그렇지. 이 애씨 대단하다. 어. 길동무 사물라는 그 정신력이 대단하다. 짜증나. 적당히 죽여 인마. 총 이거 먹고 다 잃어버린 건데?
근데 아이작이 아까 죽은 연출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등에 맞은 거죠. 살아있겠네, 그럼. 설마, 아이작이 얘네 한숨 돌리고 있는데, 뒤로 돌아와서 레브 죽이나?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인간의 추악함은 사라지질 않네. 근데 솔직히 울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 세라파이트가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인데 계속 쑤시니까. 무한 이해 회로를 돌리면 이해 못할 게 없긴 해요, 이 게임도. 애비도 다 사정했고 뭐. 전남친 오원이랑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었고 급격한 감정 변화로 인한 권태기였던 거지, 처음엔. 그나마 좀 안쓰러운 애는 레브? 엘리는 캐릭터성이 완전 붕괴돼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 제일 충격받았던 건 그거. 자기는 조엘이 그런 선택을 한 줄 몰랐다는 거. 1편 엔딩 시점에서. 그럼 그 엔딩에서 서로 말없이 응시하던 그건 뭐지? 그 교감은 뭐였을까 싶은 거죠, 사실. 난 당연히 엘리가 알고 있는데 넘어간 건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엘리의 삶의 희망은, 이유는 자기가 면역자고 그걸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그거 하나였는데 이제 삶의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거니까. 조엘을 만남으로써 삶을 지속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조엘이랑 더 살고 싶어서 그냥 이해해준 거라 생각을 했었지. 뭐 일단 그거는 이전 파트 얘긴 거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3은 탈출했어요.